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출세를 위한 길이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당을 마련해주는 일일 수도 있다. 만일 자신이 그로 인해 구성원이 되어 함께 동일한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의 호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옛말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란 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반도체를 잘 만드는 삼성전자 기술자들이 자신들이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재용은 삼성을 떠나라고 한다라면, 이재용이 삼성을 사유하고 있으니 그를 해임한다면, 특정 공중파나 언론 매체 기자들이 자신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마당을 마련해준 대표에게 자기들이 취재하고 만들어내는 기사라고 하면서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 해임시켜버린다라면, 대표가 회사를 사유화했고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해임 사유에 그런 법 위반이나 사유화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면, 그래서 억지로 해임 이후에 벌어진 일을 끌어와 여론전을 하며 너무 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꼼수를 부리며 날치기 주식 발행으로 대주주까지 변경시켜버린다라면, 세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당한 일로 포장되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직화된 세력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박지현. 그는 기자 지망생이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N번방 사건을 대학생 그룹으로 취재하던 불꽃추석단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그닥 잘 알지는 못했다. 그녀를 세상에 알린 사람은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다. 그가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불과 수개월 만에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다. 어쩌면 그녀 스스로 셀럽이 되었을 수도 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기자들이 그녀의 발언 워딩과 모습들을 기사화하여 세상에 알렸다. 어쩌면 그녀는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조차 못했던 것을 망각하고 말이다. 당권 도전이 무산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공천을 스스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의 폭로에 여당에서는 방탄조끼가 필요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자리를 빼앗은 거 아니냐는 의심도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이재명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이 의원이 본인을 이제 콜해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을 한 부분이 있다고 폭로하며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사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에 대해 대의를 위한 사람인 줄 알았으나 지금은 자기의 안위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6일 당시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한 뒤 최근 지도부가 이 고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 이 고문도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5선을 지낸 민주당의 대표적 우세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사당이냐며 박 전 위원장의 폭로에 이 의원은 똑바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자신을 발탁해서 세상에 알려준 은인에게 불과 몇 개월 만에 기회주의자라는 막말까지 하며 폭로전을 전개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녀의 저의는 무엇일까? 자신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민주당의 안방마님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누가 부여한 것일까? 민주당원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그녀에게 그런 권리를 준 것이 아닌데 자신 스스로 내가 이제 민주당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하고 당대표에 도전하면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가 말이다. 당에는 규칙이 있고 엄연한 당규가 존재하는데도
그냥 법을 무시하고 규칙을 깨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 말이다. 박지현은 지난 18일 오전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 서류를 들고 직접 국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다가 서류 제출 자체를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녀는 당 직원에게 서류를 두고 가겠다. 파쇄하든 접수하든 당에서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단 말인가. 법이고 규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억지를 펴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박지현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만나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린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일주일 전쯤 박지현을 한번 만났다며 그때 대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추사표를 던지는 것이지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추사표를 던지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는 충고를 해줬다고 했다. 당권 도전이 무산되니 에라 모르겠다. 은혜고 뭐고 그냥 폭로를 해버리자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마녀사냥을 시작해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그녀의 속내를 알 수 없다. 왜 도대체 당을 위해 헌신하고 낮은 자세로 셀럽이 되지 말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달라고 뽑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세상에 알려준 사람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꼽는 것일까? 박지현 씨는 이재명 의원이 아니었더라면 도대체 국민들 그 누가 그 이름을 제대로 알기나 했을까? 아무리 서로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을 텐데 왜 당을 장악하기 위해 당권을 손아귀에 쥐기 위해 자신을 세상에 알린 사람을 마타도우식으로 음해하고 심지어 폭로까지 하는 것일까? 이러다가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이재명 의원 과거서까지 들출 기세인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온다.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셀럽이 되어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 말이 곧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세상은 순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순리를 깨고 반칙과 편법, 여론전 등으로 주장을 합리화하는 자기 세력을 모으는 사람들은 지금은 웃을 수 있을지 모르나 곧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진실이 주장이 아닌 증거를 토대로 그들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질 때 결국 그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정당성이란 모래선 같은 주장은 곧 힘없이 허물어질 것이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할 줄 알고 사고할 줄 알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 그 진실의 무게는 매우 가혹할 것이다.